탕자의 비유 두 번째 부분은 큰아들과의 갈등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의 충만한 기쁨은 사라지고 큰아들과의 깊은 갈등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집에서 나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 함께 기뻐하자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우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잘 순종했고 아버지에게 흠잡을 데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가 없는 맏아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맏아들을 바리새인에 빗대어서 비유하셨다면 그 맏아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흠없는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아버지에게 100% 순종했다고 자부하는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맏아들이 패가망신을 한 탕자 동생을 아버지가 아무런 심판이나 징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은 탕자 같은 세리나 창기 혹은 이방인들을 죄인들이며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허용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게 구원이 임했느니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죄를 처절하게 심판하시고 악한 자에게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엄격하고 혹독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허물이 없고 완벽한 자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그렇게 잘 지킨다는 율법은 모세율법을 변조한 탈무드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실상 탈무드와 안식일법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성전과 유대교 기득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악법이며 장로들의 유전 즉 강자의 법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과 외식에 불과한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은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염소 새끼는 어린 염소인데 이 염소는 모세율법에 보면 송아지와 함께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물입니다. 앞에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아들이 돌아왔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다 즉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찐 송아지는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물로 하나님에게 드려집니다. 실상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화를 냈는데 그는 염소 새끼가 필요도 없었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 격인 맏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잡은 살찐 송아지에 대해 감격과 감사가 넘쳤고 아마 몸둘 바를 모르고 고마워했을 것이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평소에 전혀 염소 새끼를 원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선행과 의로 말미암아 특별한 속죄 제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마다들격인 바리새인은 스스로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기는 자법 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염소 새끼 속죄물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송아지 속죄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탕자들에게 내어 주었느냐고 따지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 제물을 통해 탕자인 이방인들 세리 창기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탈무드와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하소연,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예 라고 하는 말은 아들아 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맏아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것, 즉 아버지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율법,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예루살렘 성전 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영광과 은혜와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율법 속에는 둘째 아들 탕자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은혜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탕자, 즉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맏아들 유대인이 받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신 영광과 율법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 자산인 모세 율법을 바탕으로 기초로 해서 더해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바로 이방인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적 유산들 즉 아브라함의 할례 모세 율법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의 영적 유산의 연장선에서 탕자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때가 됨에 청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주장함으로 그들의 영적 유산인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한다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맏아들이 동생인 탕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즉 당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인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맏아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리 창기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맏아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맏아들이 탕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열망과 간절함은 이미 온 세계를 뒤덮었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미 아버지의 마음인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언약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을 천사로 본다면 어떨까요? 맏아들을 천사로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은 전혀 흠이나 티가 없는 아버지에게 완벽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천사는 인간과 달리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거룩한 영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봉사자로 이미 정해져 있고 천사들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러므로 천사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매우 불만을 품고 화를 내었다는 마다들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다들을 천사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